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늘은 통영에 가고 있어요. 통영에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겨울철엔 이걸 먹어야 돼요. 어? 겨울철에 먹어야 되는 거? 충무김밥? 아니면 꿀밥?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통영의 겨울철 음식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바로 통영 굴이죠. 워낙 효능도 많아 말하자면 입이 아프고 그 유명한 카사노바가 하루에 50개씩이나 먹었다는데 남자에게 좋다는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겐 피부가 하얗게 되려면 굴을 먹어야 한다는 옛 어르신들이 많이들 말씀하셨죠. 굴은 남해에서 잘 서식하고 규모가 큰 양식장이 있어 통영의 굴이 유명해진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중앙시장에서 구매해서 직접 먹어보려 했지만 서칭을 열심히 해본 결과 제대로 코스를 즐기려면 전문점을 가야 제대로 굴 요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 코스 요리로 네이버에 서칭을 해보니 1박 2일 팀이 와서 먹어보고 그 맛에 반하고 또 반해서 맛집으로 등극되며 이 동네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유명한 굴 전문점인 대풍관을 찾아와 봤습니다. 재료 준비 4시 아, 딱 걸렸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네. 놀랍게도 이곳에선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고요. 1시간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다리는 영상을 다 보여드리면 지루해지니까 메뉴 먼저 보실게요. 이렇게 입구 쪽에 대문짝만하게 가격이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뭔 놈의 코스가 운전면허 실기시험장처럼 많이 나왔나 싶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더욱 선택장애가 오는 메뉴 구성이었고요. 저희는 굴찜은 별로 땡기지 않아 포기하고 해물된장 또한 어디서든 다 먹어볼 수 있는 메뉴라 포기. 그나마 매생이 굴국밥 코스 요리가 가장 적당해 주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5분이나 남았어. 여기 앉아있자. 응? 여기 따뜻하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기다리는 동안 말동무해주는 양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너도 배가 고프구나. 우리도 배가 고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던 입장. 일단 내부 인테리어는 넓고 깔끔한 전석 좌식 테이블이었고요. 그리고 빠르게 밑반찬이 세팅되어졌습니다. 낙지젓, 매생이 무침, 고추, 무채, 양념장, 배추김치, 숙주나. 우선 손맛을 알 수 있는 밑반찬부터 다 하나씩 맛을 봤는데요. 요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아요. 밑반찬은 뭐 그냥 쏘쏘했습니다. 차례, 차례. 먼저 굴무침과 생굴이 함께 나왔는데요. 석화로 나올 걸 기대했지만 비주얼적으로는 약간의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맛은? 굴이 달아. 달아? 어, 달달달. 어, 진짜? 달달달. 맞지? 달지? 이게 어떤 맛이냐면은 여기서 막 요 앞에서 캐서 그 자리에서 까서 먹는 그 맛. 현장 맛, 현장 맛. 현장 맛. 그런데 진짜 신선해. 서울에서 먹는 굴하고 확실히 다르지 않아? 약간 비릿한 맛이 살짝 섞여 있거든. 근데 여기는 비릿한 맛이 하나도 없어. 굴무침. 진짜 무생무다 이거. 먹어봐요. 지금 너무 맛있어서 입술 깨물어. 아 진짜? 어. 울지 마. 이게 무생채하고 요거하고 틀려. 나는 이것도 맛있는데 자연 맛이 더 지금 맛있어서 자연 맛 너무 맛있다. 무생채가 뭔가 절여진 느낌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건 정말 무의 아삭거리는 식감이 굴무침을 제대로 살려주더라고요. 양념도 괜찮았지만 미나리의 향과 무의 식감 그리고 진한 굴의 향까지 더해져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레시피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나온 메뉴에 감탄하고 있는 사이 굴전과 굴튀김이 같이 나왔는데요. 과연 맛은? 왜 눈이 동그래져? 왜? 어. 왜? 가자 한번 먹어보자. 굴의 진함과 탱글함이 그대로 살아있고 튀김의 바삭함까지 더해져 식을수록 고소함도 배가 되는데 제철 굴이 아니면 이런 맛도 느껴보기 힘들 듯 합니다. 네, 드셔보세요. 굴전은 식감이 너무 부드러웠는데 새우와 약간의 오징어도 같이 구워져 굴전이라기보다는 해물파전을 한 입 크기로 만든 버전인 듯 했습니다. 입에서 녹는다 녹아. 자기
튀김이나 전 같은 게 입에서 녹는다라는 표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표현. 그치. 녹는데? 굴전과 굴튀김 또한 맛이 적절하게 간이 잘 되어져 있고 생굴을 못 드시거나 굴 특유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듯해요. 오메! 코스 요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매생이 굴국밥인데요. 과연 맛은? 고민을 안 하시네. 우와 대박인데? 서울에서는 매생이국 하는데 가끔 가보면 매생이를 약간 투머치하게 많이 넣어. 그게 서울 스타일이거든? 여기는 맑고 깔끔해. 매생이국은 매생이의 양이 그리 많지 않으면서 아주 깔끔하고 얼큰한 맛이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아이들이 먹기에도 괜찮은 듯 하고요. 실제로 식당 안에 가족 단위의 현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밥을 말아야 되지. 난 밥을 말기도 아까워. 이거 굴 이렇게 먹고 이거 먹는데 한 120살까지 살 것 같아. 코스 요리의 구성을 보면 정말 맛이나 가격 면에서도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만족했으며 들어가는 메인 재료인 굴 또한 공수하기 쉬운 원산지라 통영의 신선한 굴을 배불리 먹고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네, 감사합니다. 매생이 굴 코스 1인 2만원, 총 4만원이 나왔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굴이 왜 통영 굴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와가지고 진짜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방문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냐 하면요, 통영에서 직접 굴을 사서 왔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고 굴밥을 해서 먹고 굴전 해먹고 다음날 굴국 해먹고 하니까 굴이 꼴도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점에서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할 곳입니다. 이곳에서 겨울에만 나온다는 별미 물메기탕을 먹으러 와봤는데요, 중앙화로시장과 가까이 위치한 분소식당입니다. 지금 하신대?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지금 평일이라서 그렇지. 안녕하세요. 여기 그 지금 하나요? 그 메기탕. 예, 예.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으시는 이모님들이 대단하시네요. 여러 메뉴가 있지만 저희는 메기탕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메기탕 2인분을 주문했고요. 여러 유명인분들도 이곳에 방문한 흔적이 있는 곳이었네요. 인테리어는 8개의 좌식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아담한 식당이었고요. 시장에 위치한 식당 특성상 스피드하게 반찬을 내어주셨는데요. 총 8가지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밑반찬은 간은 세지 않고 맛이 괜찮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맛은 괜찮은데 너무너무 냉장고 온도가 너무 차가운 게 있어서 이가시리 정도로 차가워요. 오늘의 메인인 물메기탕이 나왔는데요. 아무 양념이 안 되어 있는 맑은 지리탕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부산의 속 시원한 대구탕이나 금수복국의 비주얼과 비슷합니다. 살이 부들부들하고 연해서 뼈와의 분리가 잘 되는데요. 이렇게 부들부들한 건 속초에서의 물곰탕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정말 처음 먹어보지만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먹어보는 맛이라고? 어, 이런 맛 처음이야. 아, 그래? 응. 이거 한번 먹어볼까? 살을 한번 먹어볼까? 살에 도전. 하고 한번 켜고 뜨겠다. 손을 먹는 것 같아, 손. 씹을 게 없어. 입천장하고 혀로 한번 살짝 눌러주고 삼키면 돼. 맛은 어때요? 입맛에는 맞아요? 아무 별 맛이 안 나. 복지를 먹을 때 그 느낌으로 먹잖아. 솔직히 복은 좀 쫀득하게라도 하는데 너무 맛있다 막 이런 느낌으로 먹진 않잖아. 물메기탕은 뭔가 맛이나 향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그냥 국물이 좀 시원하고 살은 엄청 부드러워 두부 같은 느낌인데요. 생선 특유의 비린내나 잡내는 없었고 뼈가 엄청 많았지만 먹는 데는 그리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이곳은 메기탕과 은근히 찬들의 조합이 좋았는데요. 그냥 코다리찜인 줄 알았는데 동해에서 나오는 성대라는 어종의 물고기를 조림으로 요리를 하신 거라 합니다. 비린내는 거의 없고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어 밤젓이라는 것도 처음 먹어봤는데요. 전어 내장인 위를 젓갈로 담아내었다고 하는데 맛은 어리굴젓과 비슷하고 첫맛은 씁쓸한 느낌, 그리고 뒷맛이 엄청 고소함을 가진 참 신기하면서도 오묘한 젓갈이었습니다. 나름 매력이 꽤 있긴 한데 좀 강한 비린맛이 있었고요. 저도 비린 걸 잘 못 먹는 편이지만 밥이랑 먹으니 괜찮게 느껴졌었고 딱 한 번만 먹었습니다. 너무 로컬의 향이 강한 음식이라 저는 패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좀 사람 좀 있어요? 주말에 조금 손님 있는데 오늘은 더 이제 1.5단계로 돼서 그러나 아. 오늘 더 손님이 없네요. 심각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영수증을 깜빡하고 못 찍었는데 메기탕 2인분 3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어때요? 첫 경험치고는? 나는 내가 병원에 어디 아파서 입원해가지고 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먹어주는 그런 귀한 음식. 보양식의 느낌. 자, 오늘은 통영에서 겨울이 아니면 먹기 힘든 제철 해수산물인 굴과 물메기 전문 식당을 소개해봤는데요. 확실히 원산지에서 먹는 것과 서울에서 먹을 때의 신선함의 차이점, 이건 정말 무시 못할 맛의 차이였고요. 왜 겨울에 저 먼 통영까지 가서 저걸 먹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 듯합니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고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